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05 하락, 나스닥 0.02 하락, 반도체 지수 0.47% 하락. 그에 비하면 유럽, 독일 플러스 0.24,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다 양호한 흐름들입니다. 자,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뉴스에는 뭐 하루 걸러 하루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가 하면 하루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우려 완화, 조금 지수 주춤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난항. 도대체 그게 뉴스가 뭔지 저는 참 대묻고 싶은데요. 뉴스를 매일매일 데일리로 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루 만에 큰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루는 미중 간의 그죠?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돼서 오르고 하루는 우려 때문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정받을 국면이고 쉼없이 낙폭 다 만회해왔던 미국이 여기 직전 고점은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또 고점도 이제 돌파 시도 나오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일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상승 달력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밑으로 조정을 받는데도 이상할 부분은 아닌데 기왕이면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가적인 흔들림 없이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상승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쳐져도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오름폭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쉬어간대서 크게 불안할 정도는 아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자, 여기 고점대를 돌파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조정받을 권력이기 때문에 좀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권에 지금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은 EU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3월 29일로 지금 기한을 알고 있는데, 꼭 그 기한 안에 안 되더라도 조금 융통성을 가져보겠다, 이런 발언 이후에 낙폭이 조금 있던, 단기 급등 이후에 낙폭이 조금 있던 영국도 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고, 프랑스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독일도 여기 하락 추세 120일까지 돌파한 이후에 20일도 밑에 이제 탄탄히 받쳐놓는 모습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겠죠. 중국이 5.62% 강한 장대 양봉으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거래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거래량 잘 봐야 돼요.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 깨는 큰 음봉을 넣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중국이 이제 좀 조정하려는가 보다 라는 것은 여기 5일선 강하게 깨는 음봉이 출회가 돼야만 이제 좀 조정받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수 있는 국면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강한 양봉으로 쉽사리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 살펴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어느 정도 타결 직전이란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중국이 상당히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 해소가 되니까 그것이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A 지수가, 물론 여기 상위 종합입니다만, 중국 A 지수에 대한 MSCI
먹었을 때는 산업 지수의 5% 비중으로 편입하던 것을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 뉴스도 아마 큰 몫으로 외국인들 투자자들 중국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졌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악재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의 펀드 비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중국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조금 유출되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계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하나 더 황당한 뉴스를 좀 봤는데요. 그걸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참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뉴스를 그렇게 정확하게 많이 보질 않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읽어가는 정도인데 무엇이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내지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 중국 협상 타결되고 나면 우리나라 뭐200 몇십억 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그러면 무역 협상 중국 간의 미중 간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빠졌던 부분 이제 협상 타결되면 손실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과연 물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영국의 어떤 기관이 그렇게 분석을 한것 같은데요. 분석은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 내지는 그것이 뭐큰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 뉴스라는 게 같은 내용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잣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더 뉴스는 그냥 적당히 한번 듣고 흘리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웨어하우스. 창고란 뜻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본디드. 웨어하우스. 영어가 좀 짧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아침 방송 말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혹자는 야 지수 빠지니까 술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쪽팔리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컨디션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반등할 때까지 어느 정도 들고 갈 포트폴리오 유지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 스트레스 더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아침 방송 위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많이 꼽히더라고요. 그렇게 싫다는데 제가 뭐 방송 열심히 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방송 계속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 9개, 좋아요 10개 이러면 방송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자면요. 지금 외국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자꾸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닥터K에게 딱한 가지만 볼수 있게 해준다, 지표를. 그럼 뭘, 선택하겠느냐. 닥터K는 외국인 매수세 체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닥터K의, 투자의 가장, 지표로 삼는 것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고 외국인이 나가면 같이 빠져나가는 숟가락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주춤주춤하고 제법 큰 폭으로 흔들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현재는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장의 요즘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요인, 콜옵션 개인들이 연락이 샀습니다. 그럼 지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여기 보십시오. 계속 샀거든요. 얼핏 봐도 한 200억 규모네, 그죠? 자, 여기서 여기 인근에 계속 개인이 샀다고요. 그러면 조져버립니다. 지수 못 가게, 그죠?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빠진다가 닥터 K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입니다.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다면 어저께는 개인이 풋옵션 좀 사더라고요. 그죠? 이틀 동안 한 100억 샀죠? 그러면 반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100억 때문에 지수를 확 끌어올리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추세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하방쪽을 많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인근에 상방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흔들 했던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크게는 남북 경협이, 그러니까 북미 간 회담, 북미 간의 회담 결렬이 더큰 요인입니다만,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던데, 자, 120일 정도는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왜냐하면 이중 바닥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야 됐는데 깼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2134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더 좋기로는 오늘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빨리 낙폭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수는 좀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 없다.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여기 박스권 위치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보거든요. 여기 박스권이요, 그죠? 2250과 2134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처질수록 더 상단으로 위치하기보다는 하단, 박스권 하단에 위치할 가능성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그 다음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남북 경협들이 강한 상승세 있었다면요,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IT 전기전자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많았고요.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남북 경협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이제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양봉을 보이고 있죠. 빨간 게 비교적 보이죠. 이제 낙폭 과대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원찮습니다. 정부가 빠른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국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지는 재빠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회담 재개 내지는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이 부분은 북한의 제재에서 좀 빼는, 원포인트 성으로 제재에서 좀 빼는 그런 안을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아마 제안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호재들 만약에 좀 발생이 또 된다면 낙폭 좀 만회할 수 있는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 닥터K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뭐 플러스권으로는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6만 선까지 정도로 반등 나오면 적절하게 손절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손절폭 뭐한 4%, 5%대 정도, 4, 5%대 이내로 손절 하고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손절이 4, 5% 이내일 거로 예상됩니다. 상황을 봐서 강한 반등세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추가로 빠지는 것은 현재 나중에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던지면 반등 나올 때 최저점, 단기 최저점에 던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남북 경협, 그러니까 북미 간 회담 결렬되는 그 이슈 나올 때 바로 안 던졌으면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반등 시 매도 전략 쓰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2시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그리고 오찬 참석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2시 이후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2시 인근 정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는 할수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발표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 가까이 빠지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래서 비교적 건설주 남북 경협과 조금씩은 다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꼭 남북 경협 외에도 다른 사업 분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는다. 반드시 한번 넣으면 충분히 손실 축소하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전일 기관 외국인 다 던졌네요. 자, GS건설은 전일 외국인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가 볼랍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패대기 쳤고 기관 조금 사줬습니다. 신세계 브루스 지금 시연 아 브루스 지금 날 끄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자 여기 32만원권까지 이것은 중국 관련해서 면세점 내지는 백화점 쪽으로 매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좀 좋아지고 있고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벗어난다면 관광객 우리나라 유입된다면 추가로 이제 안 좋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들고 32만 원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그리고 남북 경협이 주춤하는 바톤을 누가 받고 있다? 바이오가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강력한 매수세가 좀 동반되면서 셀트리온 삼행제도 이제 20만원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권의 저점은 확실하게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자, 20일, 60일, 이제 저항권인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상황 이제 달라진다 할수 있겠고, 닥터케이는 22만원 넘어서고 눌려주는 그 시점 정도를 셀트리온 진입 타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야, 20만원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았어? 더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손절하면 되죠. 하락 추세에 있는 거잘안 건드린다고요, 그죠? 자, 그 전에 왜 건드렸는데? 그 전에는 한번 정도, 그죠? 바이오 쪽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손절 라인 딱 잡고 들어갔는데 자꾸 휘청휘청하면 밑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접근 안 했습니다. 신규 접근 안한 것은 손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도 아니죠? 큰 전략 틀 그대로입니다. 22만 돌파하면 단기 60일까지는 다 돌파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눌려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빠르게 먼저 체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60일 저항권 돌파하고 이제 눌려준다면 서서히 상승 전환으로 이제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 조금씩 가져볼 필요는 있다. 자, HLB 생명과학 괜찮다 그랬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신라젠 관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관심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대용제약 JJ 홀딩해 이렇게 좀 날려주고 신세계 참 흔들림 심하네요. 그죠? 자, 신세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장 초반이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기가 내공이 또 매도 출발입니다. 야, 참.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란다. 최근에 주도주는 바이오다. 시장이 이렇게 어떤 때는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바이오로 넘어가고, 어떤 때는 또 남북 경협 내지는 건설주 쪽으로 넘어오고, 통신주, 조선주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항상 트렌드가 어느 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추세상에서 지지저항권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반등세 보여줬다면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순환매를 잘 포착할 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번에 끌어당긴 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 잡주도 아니고 왜 이런가 모르겠네. 신세계. 자,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26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어요. 자, 코스닥 플러스 0.27% 상승.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선물 똑같은 패턴입니다. 현물 매도세 나오고 선물로 크게 많이 빠지지 않게 좀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그게 현재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매도하고 있고 선물로 과도하게 빠지지 않게 컨트롤 정도 한다. 좀 짜증나네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베이시스 0.05. 최근에 베이시스를 제가 언급을 좀 많이 안 했거든요. 화면 탭을 좀 바꾸고 난 다음부터 베이시스 크게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빠르게 한번 보자면,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약세인 반면에 하이닉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의 폭발은 훨씬 작다. 그죠? LG 디스플레이 힘내고 있네요. 그죠? 나머지 다 지지부진합니다. 특별히 강세 보이는 종목 없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삼행제 좀 강세 보이고 신라젠 강세 보이고 있고 대웅제약이 우리 JJ가 과감하게 아랫꼬리 달길래 들어갔다는 대웅제약이가 끌어당기고 있고 바이오도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를 제외하고는 조금 주춤한 모습. 게임이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남북 경협은 오늘도 비실비실거리네요. 자, 셀트리온은 굳이 분봉을 보지 않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선무가 뭐다? 빨리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의 수급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모습 당분간 계속 연출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지지 않아요. 들고 갑니다. 자, 현대건설 지금 현재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GS건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소폭 매도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소폭 매수인데 이건 뭐 크게 의미 둘 정도 아니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죠. 이거는 수익 날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참 건설주가 좀 돌아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처지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도치 이후에 위 아래 다 열리는 모양이거든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는 모습이 도치거든요. 저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제 전략에 동의하시는 분은 뭐 적절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동의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투자의 책임은 최종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세계 대박 밀었다가 대본 들어올리고요. 야 JJ야 태웅이 힘내고 있다 야. 아이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우리는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는데 JJ가 끌어당긴 거 보고 들어갔대요 다시. 그렇죠? 여기서 끌어당긴 거 이렇게 끌어당긴 거 보고 다시 들어갔대요. 야, 대단하다 야. 빈정거리는 거 아니다. 너에겐 선수의 피는 흐르고 있는 건 맞아. 응? 선수의 피가 흐르는 건 맞아. 다만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 공부 댓글 많이 안 남기더라. 찔끔찔끔하면 잘할 수 없어. 미친 듯이 해. 미친 듯이 하라고. 미친 듯이. 응? 부인하고 좋은데 여행하고 싶고 부인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만큼 쉽지 않아서 그렇지. 주식만큼 그 기회가 개인에게 열려있는 게 주식보다 더한 건 잘 없다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 대신에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수많은 트레이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완성되면 노후가 걱정이 안 될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사람들이. 한 달에 몇십 프로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3%만 벌어도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3%면 1년에 거의 40%입니다. 1억 투자하면 4천만 원 번다고요.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3% 벌어라 목표 수익 한다면 우습죠? 거기까지는 딱 이야기할게요.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은 1년에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1년에 4천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스운 건지. 우스운 거 아닙니다. 그걸 월로 나누면 한 달에 3%입니다. 그죠? 3600인데 대략 4000이라 칩시다. 그죠? 꾸준히 안 쉬워요. 오 대번에 지어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돌았습니다. 이거 흔들길 수 있다고요. 마지막 털어내기. 그죠? 흔들기 있을 수 있다. 마지막 흔들기. 그죠?
시장은요, 냉정해요. 뭐가, 어떻게 냉정하다? 저는 선물 옵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13년을 선물 옵션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 들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 들까? 나의 상대편 누굽니까? 개인도 있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기관의 외국인이에요. 저의 반대편에는. 나를 어떻게 죽일 건가? 그거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시장이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휘청휘청거리면서 겁줘가면서 털어내기도 하고, 그죠? 남북경협 쉽게 안 주잖아, 그죠? 물론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뻘겋게 돌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쉽게 쉽게 안 준다고요. 겁주고 공포스럽게 만들어 놨고 털릴 사람들 좀 털리고 나면 제가 이렇게 간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후회 많이 했어요. 야, 좀더 잘할 걸. 그 후회와 눈물들이 쌓여서 지금의 상황에 온 겁니다. 지금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요. 웬만한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왜? 평정심이 대체적으로 빨리 찾아집니다. 오늘은 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행제 정도만 살짝 강세지. 그 시기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돌았을 때 오늘 좀 자동차가 약한 강세. 여기 권역이 강세로 보이기도 좀 어려운데, 하나케미칼 요새 괜찮은 것 같아요. 석유화학 쪽 약간 강세. 나머지 그냥 그만. 그만. 좀더 버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빠지니까, 손절합시다. 다 던져요.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반등심 매도라 그랬습니다. 반등심 매도 전략. 반등심 매도할 겁니다. 프로스권까지는 노리지도 않아요. 인정합니다. 추세 확 무너뜨린, 단기 추세 무너졌다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낙폭, 줄여 나가면 손실폭 줄이는데 치중할 겁니다. 프로스권으로 바라지도 않아요. 병이야, 아쉽냐? 프로스권 안 가고 마이너스권으로 마이너스 작게 축소하는데 줄여가겠다니까 서운하냐? 그것이 잘하는 거다. 프로 쏠 때까지 절대 안 파는 사람들 있지? 못하는 거다고 이야기할게. 모든 일을 주식하고 연관 짓는다. 그렇게 될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만큼 힐링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입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그죠? 어저께 왜 제가 유료 채팅방에다가, 저녁 방송 쉬어갑니다 라고 날린 줄 알아요? 인실린, 힐링님 때문에 그렇게 날렸어요. 왜? 저녁 방송 안 하면,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시겠지만, 오늘은 방송이 없나요? 없다면 일찍 자려고요.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힐링님 때문에 그 채팅 날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병이도 과정이라고 생각해. 11월 달부터 주식했다잖아. 그지? 1년도 안 됐어. 반년도 안 됐어. 엄청나게 험난한 장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잘 극복해낸다면 그 극복이란 것은 수업료가 좀 필요한 거야. 사실은 시장에. 처음부터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 손실 없이. 그러나 내 데미지 크지 않는 상황에서 내 발다리 다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상체에 인해서 좀 찢어지고 기부살 정도로 이 시장에서 데미지 맞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치를 많이 쌓는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은, 그죠? 코스피 쪽은 골고루 다 두드려 맞고 있네. 그죠? 마이너스 0.13인데, 빨간 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이제 서서히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0.27% 상승. 자, 이거 큰 거 한번 볼까요? 어차피 홀딩 할 거기 때문에 뭐 종목 안 볼 겁니다. 홀딩 할 거예요. 홀딩. 시장 안정될 때까지 홀딩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적응 안 되시죠? 예전에 닥터K와 많은 매매 구사하는 전략이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위기를 맞았을 때 일종의 대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IT, 자, 삼성전자 44,000원권 지지할 가능성 높다 이야기했고 돈 있는 분은 44,000원 사 넣으십시오. 그죠? 분할 매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놓고 밑에 있는 애들을 조금 땡겨 올려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애들 먼저 좀 땡겨주고 위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을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못 가고 있고요. 밑에 애들 먼저 땡겨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IT 반도체는 빨간불 좀 보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관련주들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네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게임도 약간 강세. 조선 약세. 건설 섞여 있습니다. 혼조세입니다. 야, 현대건설도 곧 돌아서겠네. 곧 돌아서요. 나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건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자,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 약간 약세. 자, 유틸리티 한전 관련 약세. 철강 강세. 그러나 추세가 별로니까 관심 없고요. 화학주 개통 약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낙폭 심했는데 현대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는 최근에 약세 업종입니다. 별 관심 없어요. 증권주가 뭐 살짝 또아리 틀고 있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보험주 약세, 은행 약세, 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행제 빼고는 약세. 아, 이거 좀 날려드려. 에드님, HLB 생가 잘 던졌어야 되는데 잘 대처하셨습니까? 날려줘. 야, 아침에 이분 바쁘잖아. 못 봤을 수 있어. 그러면 어저께 적절하게 못 챙겼으면 아침에 이거 타격 좀 있거든. 먹은 거 좀 토해내는데. 아, 참. 직장인이니까 아쉬워요 이거.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JJ가 지금 대형제약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체크해 줘야지. 또 J야, 일단 종가 매매 성공. 18만 9천원 강하게 깨지면 안 돼. 그럼 먹는 거 별로 없잖아. 먹는 게 별로 없는 게 문제야. 여기를 지켜야 돼. 그러면 들고 가. 어차피 먹은 거 없잖아. 18만 여기 9천원 안 깨져야 되는데 지금 얼마 먹었냐? 뭐 돈 천원 밖에 더 먹었냐? 돈 천원 가지고 뭐 수수료도 안 나오잖아. 들고 가 그냥. 그지? 본인 단가 안 깨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들고 가. 그리고 20만까지 노려. 19만 8천원. 오케이? 여기 딱 21선. 그냥 들고 가. 아마 심하게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인다. 왜? 까지려고 했으면 이렇게 대박 빠졌으면 여기를 올라타지를 못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쳐져야 돼. 이렇게 못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뒤져야 돼. 어? 올라타잖아? 나 죽지 않겠어. 야, 나 죽지 않겠어. 그지?
홀딩. 다 던졌어. 잘했습니다, 에드님. 역시 에드님이 그죠? 닥터K가 이분이 직장인만 아니면 제가 닥터K의 대표 선수급으로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직장인이네요. 직장인. 그럼 직장인 모드로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닥터K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고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걸거든요. 제 모든 머릿속에 있는 걸다 빼서 최고의 선수급으로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요. 잘합니다. 이거 던졌 아침에 시간 됐는 모양이죠. 어제까지 홀딩 그랬습니다. 아침에 잘 보고 던졌는 모양이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이거 던졌다잖아. 그죠? 굿입니다. 아, 듣고 계시네. 아침에 다행히, 그죠? 여기까지는 이야기도 되잖아. 수업 없었는 모양이죠? 다행입니다. 와, 딱 보자마자, 야, 던졌어야 되는데, 했는데 던졌죠? 선수급으로 제가 키웁니다. 농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HLB 생명과학. 18,000원 초반권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HLB는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한데, 내일이라도 양봉 뜨고 나면 다시 쫓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일단 대기. 스트레이트로 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대기. 그죠? HLB 생명과학이 딱 눌려주면 18,200원 정도 오면 사놓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다. 아침에 여유 있었다. 재수도 받아. 그러니까, 야. 강사니까 수업 있었으면, 그죠? 손가락 빠는 거 아닙니까?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야. 운이 있어. 19,500원 던졌다. 그러니까 여기 무너진 거 보고 얄짤없이 던졌잖아. 잘했어요. 아마 여기 인근에서 들고 갔을걸요? 맞죠? 얼마에 샀습니까? 17,800원권, 18,000원권에서 산거 맞습니까? 여기? HLB 생명과학, 관심 있어요. 올려놓습니다. 이게 더 괜찮아. 신라젠도 슬 관심 있어요. 올라타면 관심 있어요. 그리고 고롱 티슈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전략이 달라집니다. 바이오적인 강세를 보이니까 추세 돌려내는 모습들 보이는 종목군들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눌려주면 들어갈 거고, 신라젠 돌파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HLB 생명과학 눌려주면 들어간다 했고, HLB도 이건 좀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 뭐 반등 나올 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 돌려내는 종목 자, 특징이 추세 다 돌려내는 쪽으로 관심 있지. 밑에 팍팍 끼고 있는 거.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죠? 이제 다 달라지고 있어요. 바이오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안 좋다 하던 게 이제 슬슬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이 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18,000원권. 잘하셨어. 그러니까 다 이론을 머릿속에서 다 숙지해놓고 딱딱딱딱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건 제가 특별하게 날려드리진 않았거든.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하는 내에서 알아서 본인이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매기가 들어와요. LG화학도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LG화학. LG전자가 이제 업종 내에서 이게 한번 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긴 있거든요. 관심 있어요,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 이거 날라댕기네 이거 5G는 어떻게 된가 봅시다. 엔터 야 엔터 강세야 그죠? 5G 뭐 그만 하고 이거 수급은 어떻게 된거 봅시다.
신라젠 수급도 괜찮고. 야, 이거 뭐야? HLB 생명과학 수급이 계속 매도인데 올라간다? 와,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죠? 기관외국인 다 던지는데 올라갑니다. 와, HLB는 수급 괜찮잖아요. 일단 HLB로 전환합니다. 와, 희한하네, 희한하네. 수급이 2순으로 괜찮기 때문에 2순으로 봅니다. LG 생활건강 돈 있는 사람 적당히 사놔도 돼요. 하나케미칼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케미칼 적당히 사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이건 좀 기다립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좀처럼 기관 외국인 매수자가 안 들어오네. 그러나 심하게도 안 빠지죠? 왜? 기관 외국인 붙들어놨어요. 붙들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데 여기 그럼 사놓은 거 어떡할 겁니까? 외국인들. 그죠? 이건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 패대기 치면. 그죠? 적당히 숨고르기 하고 있다. 적당히. 그죠? 여기 박스권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뭐 그만그만하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옵션 한번 보죠. 옵션. 자, 옵션이 지금 코스피 200이 280입니다. 등가가 280이라는 거거든요. 등가가 뭔가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200하고 가장 가까운 가격에 있는 콜옵션, 풋옵션은 등가격이랍니다. 지금 280이 등가격, 조금 빠져서 등가격이지 그 이전에는 여기 위에가 등가격이었거든요. 그럼 차치하고 290, 콜 290하고요. 아니 2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콜 290하고 여기 밑에 풋 270하고 거래를 충분히 하거든요. 그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옵션이 콜 290, 풋 270, 풋 270. 어저께 비교했던 거하고 또 레인지를 좀 달리 하는 건데요. 그래도 큰 변동 없습니다. 여기가 얼마였는가 하면, 자, 4일 전에 여기가 얼마였는가 하면 2.64였습니다. 지금 0.1이에요. 끝장났어, 끝장났어. 그죠? 90몇 프로 빠졌습니까? 그죠? 0.26 돼야 90%인데, 95% 이상 빠진 것 같네요. 풋옵션 그럼 올라가야 되죠? 풋옵션, 한, 둘, 셋, 넷. 4일 전 볼게요. 한, 둘, 셋, 넷. 4일 전뭐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 얼마입니까, 가격이? 아유, 잘 보이지도 않네. 자, 고가가 0.44입니다. 0.28이에요, 지금.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너무 외가니까.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외과 말고 275 정도 보겠습니다. 275. 너무 외과는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비교를 위한 잣대가 좀잘안 돼요. 그럼 275를 보면 4일 전에 여기 보면 0. 고가는 0.95였고 고가 기준으로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콜옵션, 풋옵션 다 죽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가일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등가 내지는 내가는 좀 달라요. 빠졌다, 들어올렸다, 빠졌다, 들어올렸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안 하면 풋옵션도 까집니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대략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점, 옵션은 한 방향으로 강한 랠리가 나와야만 플러스권으로 수익이 나지. 왔다 갔다 해버리면 흔들어 버리면 프리미엄이 다 까지는 구조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복권의 형식과 같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복권과 같기 때문에 한 5천원 내고 1억을 바라는 우리 개인들이 복권을 산다면 파는 사람 누굽니까? 기관 외국인 돈 많은 형들입니다. 그러면 5천원 내고 1억 허구한 날 1억 내주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조집니다. 꽝 되게. 딱 그런 구조다 생각하시면 돼요. 혼은 바이오도 조정입니다. 바이오 쪽 조정 심하게 들어옵니다.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 오늘 조정 심하게 들어옵니다. 자,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25, 나스닥 마이너스 0.25 하락 중입니다. 자, 골드 선물이 갑자기 급락했네요. 그죠? 잘 올라가다가 확 밀립니다. 대체적으로 주식시장하고 골드하고는 반대로 좀 많이 움직여요. 대체수단이니까 금이란 게, 그죠? 주식이 좋으면 주식에 투자를 하지 금에 안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원유도 단기 바닥권 확인하는 반등 나오다가 조금 횡보하는 권역입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방송 참고를 하고 계신 분들, 신세계 매수 가능합니다. 신세계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이게 딱 돌려냈거든요. 돌려내고 단단하게 받쳐놓고. 그죠? 여기 이평선들 다 지지하기 때문에 27만 8천원 깨기가 잘안깰 겁니다.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손절라인 26만 밑으로 깨면 손절한다는 생각하고 매수하면 32만까지의 목표치 가져가겠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 방송 참고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하나 살거 없나 생각하시면 신세계 신규 매수 가능. 여기 손절라인. 안 죽어, 잘 여기를 안 죽여.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오늘도 약세고요. 외국계 이쪽으로 매도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도 오늘 비교적 약세고요. 남북 경협 아직까지 강하게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JENM? CJENM이 슬 돌려내고 있네. 일단 관심권. 제 콘텐츠리 이건 너무 가벼운 종목이 돼가지고. 또 일단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일단 관심만 가져볼게요. 그 정도. 야, 현대건설 추가 외국인 매도세 또 보이고 있고요. GS건설 빵상빵상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신세계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는 있으나 모양이 양호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LG 디스플레이 여기 올려놨을 겁니다. 어디? 그죠? 여기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모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현대차 좀 지지부진할 거기 때문에 일단 패스합니다. 4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좋아요 10개인데 싫어요 9개 꼽혀있고라면 방송하기 싫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방송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왜욕 들어가면서 방송해야 되나? 이 생각 든다고요. 정말입니다. 유료방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계약 조건에는 채팅 날려드린다 했지 방송은 없다고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방송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유료 채팅방 회원입니다. 유료 방송 회원 아니에요. 발뺌이나 비겁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분명히 딱 말씀드렸습니다. GS건설 힘내고 있네요. 다행이야. 현대건설도 막 크게 우려 안 합니다. 자, 추가 전략, 추후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적당하게 나중에 빠져놓은다면, 삼성전자가 밑에 저점 권역으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매수해서 삼성전자도 분할 매수 대응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거고요. 신세계는 플러스 날 가능성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바이오 쪽으로 충원 하나 정도 하고요. 셀트리온, 신라젠, HLB 정도 권에서 아니면 코오롱 티슈진이 관심권에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포트폴리오 바이오 쪽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 쓰고 있고,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저항권입니다. 60일 가니까 음봉점 크게 밀리죠. 여기서 20만원권에서 바닥권인 단기 박스권이 아니라 이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인데, 20만원의 지지를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5% 정도 수익 났지 않습니까? 60일에 저항권입니다. 적당히 끊고 나오고 다시 추후를 도모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죠? 너는 왜안 했는데? 저는 20만 원 지지권 약하다 보기 때문에 위험 부담 가지기 싫어서 안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의 저의 전략은 22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주는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도가 나왔구나. 그거 확인되기 전에는 안 들어갈랍니다. 안 들어갔지 손해본 거 아닙니다. 그죠? 말 바꾸기입니까? 아니에요. 전략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전략, 어제 오늘 전략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전략대로 하고 있어요. 자, 이 화면은 지금 유료 회원들께 카톡 날려드리는 화면입니다. 혼자서 하시기 힘들다 싶으시면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방송 밑에 보면 안내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생방송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검증을 해 보십시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좀처럼 양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 줄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로 지금 추가 하락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 그죠? 비교적 그죠? 매수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로 받아들여 너무 심하게는 안 빠지게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물로 사는데 강하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로 더 세게 밑을 안 빠지게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더 강해지면서 쑥쑥쑥 위로 상승 전환을 유도한다면, 시장을 이끌어간다면 더 좋겠고,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잦아들고 매수세로 전환되면 좋겠다. 그것이 실현되어야만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강하게 절대 못 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약보합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08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비교적 강세 0.11 상승 중입니다. 나중에 중국 10시 반에 중국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다우존스 마이너스 0.22%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 하락,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최근에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 흔들림 좀 있고, 남북 경협 내지는 IT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계 매도세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온 것이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다. 남북 경협에서 크게 데미지 입고 계신 분이라면 낙폭 만회될 때 손실 축소하면서 매도하는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수익까지 안 넣으면 무조건 버티겠다 이런 생각은 곤란한 생각입니다.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낙폭 축소하면서 손실폭 줄여졌을 때 매도하고 나머지 다른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방송들, 실시간 방송들 녹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2년 동안에 방송들 올라가 있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요새 3,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핵심 필살기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